오늘도 경제 일정도 여러 가지 대기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PMI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과 유럽에서는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제조업 PMI 예비치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 합성 PMI 예비치까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떻게 또 나오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도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카드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연은 총재 연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리치먼드 총재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지금 잡지 못하면은 악순환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연은 총재들이 어떤 발언들 내놓을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차백신 연구소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흥행은 좀 부진했습니다. 공모가 최하단인 11,000원에 현재 이 공모가가 지정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된 우리 증시의 분위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